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과연 예상가들은 얼마 버냐 이거죠. 지금까지 몇몇 예상가들이 남들 요즘 예상가들은 수입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고 얘기들 한 사람들 몇 명 있죠. 그런데 어느 누구 한 명도 정작 본인은 얼마 번다고 얘기를 못해. 안 해. 왜? 쪽팔리니까.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방송 찍으면 안 되잖아. 나같이 조철같이 넘버원이 찍어야 말이 되는 겁니다. 내가 잘난 척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자, 그러면 예전에 우리 경마장 호 시절에 매출을 100이라고 잡으면 현재 경마장의 매출, 이 예상가들의 매출은요, 심하게는 한 30%에서 한 50%. 예전에 1,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지금 한 300만 원, 50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. 한 30에서 50%. 엄청나게 떨어졌죠. 엄청나게 지금 이 불황입니다. 예상업계가.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. 매출 1위, 독보적 1위, 뭐 메이저 매프로, 문자 매출 뭐 몇 년간 1위 이런 느낌이 진짜. 도대체 매출 1위가 몇 명이야?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놈이 매출 1위니 헷갈리죠? 다 개 똥나발 부는 소리들이고. 중요한 건 그거예요. 매출 1위가 중요합니까? 적중 1위가 중요한 거야. 적중 1위가. 그죠? 내가 적중 1위라고 광고를 해야지. 언제 조철이 광고할 때 매출, 대한민국 매출 1위 이러고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? 그런 광고는 안 합니다. 그거 쪽팔리잖아요. 내가 매출 1위면 내 매출장 까고. 나 조철은요, 내가 뭐라 그래 맨날 주둥이만 까는 거 싫어한다 그러죠.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내 매출 원본, 매출 원장 각 포털 사이트에 다 까버렸어요. 나 하나밖에 없어. 유일무이하게 조철이밖에 없어. 내 매출장 깐 거는. 그래놓고 내가 매출 1위라고 떠들어야지. 안 그래요? 자, 그 매출 1위라는 거는요, 우리 그 예상가들도 쫙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. 어쩌다 한두 달 잠깐 올라간 것 같고 그 매출 기준으로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. 그 매출이라는 거는요,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간 유지된 매출이 매출액이라고 봐야 돼요. 그잖아요. 뭐 그렇다고 치고, 그럼 지금 조철이 니는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,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. 진짜 거짓이나 뻥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제가 팩트를 공개할게요. 월 한 7천에서 8천만 원 됩니다. 그대로 제 이 말하는 매출액수는 우리 동료 예상가 선후배들이 다 알고 있고, 조철이 매출은 다 소문이 나 있어요. 왜? 내부 전문가이기 때문에. 경마왕 일주일에 문자 몇 개 들어오는지 다 카운트가 다 돼 있고 다 오픈이 되게 돼 있어요. 일주일에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 해서 문자 들어오시는 분들 한 1,000명 조금 넘습니다. 1,000명 뭐 좀 넘을 때 있고,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세요. 거기다 플러스 ARS 현장 예상 매출 플러스 보니까 평균 한 7,000만 원, 8,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. 요즘에 내가 조철이 니보다 더 많이 벌어? 그럼 걔가 1등이야. 나와보라 그래. 제가 이런 거 구라치면 바로 빵꾸 나고 망신당하죠. 그죠? 제가 그럴 일 없죠. 그냥 조철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.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. 그러면 반대로 조철은 그만큼 버는데 못 버는 사람 실정도 아셔야 되잖아요. 그잖아요. 대한민국 예상가들 500명, 600명 되는 놈들 중에, 놈들이라 그러면 안 되지, 예상가들 중에 조철만큼 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? 한두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.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이제 못 버는 사람들, 일반적인 예상가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. 개인 사업자로 독고다이로 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있다 그랬죠. 자, 개인 사업자는 자 매출이 얼마가 됐든지 일단 우리 예상가들 용어로 텐텐이라 그래. 텐텐.
10%. 왜? 부가세 10% 일단 100% 무조건 나갑니다. 부가세 10%. 이건 뭐 빼박이에요. 빼도박도 못해. 그 다음에 KT 같은 이런 회선사들 그게 또 10%예요. 매출 1,000만 원이면 100만 원 나가는 거고 1억이면 1,000만 원 나가는 거고 그럼 10, 10 그러면 일단 20% 나가죠. 그죠? 1,000만 원 기준으로 10, 10 제하면은 800만 원 됩니다. 그럼 그 800만 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물론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060이나 1877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. 전화요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화요금 가끔 밀려서 못 나가는 분들 있죠. 그게 이제 미수요금이야. 미수. 그 미수요금이 수금이 되는 게 100으로 따지면은 한 잘 되면 한 70% 80% 됩니다. 첫 달에. 나머지는 이제 미수. 그 뒤에 달에 들어오든 다음 달에 들어오든. 그러면 자 1,000만 원 매출 기준으로 텐텐 빼고 800만 원 남았죠. 그 800만 원에 70%라고 따져봅시다. 87256 560만 원 남죠. 그죠? 그러면 그 560만 원을 또 다 갔냐? 그게 아니에요. 그 560만 원에 회사하고 몇 대 몇? 6대 4, 7대 3, 8대 2, 9대 1.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9대 1로 받은 거 조철이라 그랬죠. 조철이 90%, 건빛이 10%. 저밖에 없어요. 9대 1로 받은 거는 대한민국에. 다 6대 4, 7대 3, 8대 2, 9대 1 받는데 그거 제하고 남은 갯벌 500도 안 돼요. 잘 받아야 1,000만 원에. 그러면 이제 6대 4로 나누고 7대 3으로 나누고 초보 예상가들은 프로테지가 회사분이 많겠죠. 그러면요 매출 1,000만 원에도 최하 300만 원 가져갈 수도 있어요. 자, 그 수익구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걸로 끝이냐? 우리나라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. 5월 이제 좀 있으면 5월 말 아주 지진나는 달이에요.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죠. 다 개인사업자들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소속이 돼 있어도 우리가 원천징수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. 내부 전문가들도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건 버는 건데 이렇게 나가는 것도 많다. 그러면 자 1,000만 원을 벌어 내 매출이 1,000만 원이야. 1,0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 가져갔다 그럽시다. 그 500만 원이 또 다 내 돈이에요.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죠. 광고해야죠. 그죠? 게시판비 내야지. 유튜브 찍어야지. UCC 찍어야지. 미디어전 올려야지. 그 500만 원 버는 것이 또 나가야 돼. 안 그러면 누가 나 알아요. 내 금토일 되면 내 예상글도 올려야 되고 어디다가 유튜브 찍어야 되고 광고해야 되잖아. 매출 1,000만 원 올리면 그래서 300만 원도 못 갖고 간다는 겁니다. 자, 우리 대충 국내 예상가 한 5,600명 되는 예상가들 중에 1,000만 원 매출 넘는 사람이요 50명이 안 됩니다. 10%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10% 안 되는 나머지는 어떻게 살겠어요? 블라블라블라블라.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게요.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지금까지 이 예상 업계에 대해서 예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1부 2부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100%가 아니고 110%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나 나도 예상가 한번 해볼까? 예상가 저것들 저따 아닌데 예상가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? 개뿔.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시원하게 까드렸습니다. 어때요? 예상가 할 만합니까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조철이었습니다.